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새나킴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콩이 인류의 미래를 구한다. 무슨 얘기냐고요? 40대부터 먹어서는 안 되는 병이 되는 음식의 저자이신 미나미 기요타키님이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이 나의 가정을 건강과 행복을 주고 의료비가 들지 않으니 가정은 더욱 풍요로울 수 있고요. 나라는 건강, 보험료 지출이 줄어 복지를 늘릴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 인류의 미래를 구한다는 얘기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분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구독자분들은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조금 언급했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이 이야기를 우리 구독자님들과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볼게요. 콩이 인류의 미래를 구한다. 그렇다면 육류가 매일 식탁에 오르지 않았던 예전에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미국 맥거번 보고서에서도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식사는 전통적인 식사라고 했다.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전통 식사란 정제되지 않는 국물을 주식으로 하고 여기에 콩류, 제철 채소, 어패류를 반찬으로 곁들여 먹는 것을 말한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꽁치나 정어리 같은 생선을 굽거나 졸여서 먹었는데 이것도 매일 먹는 것은 아니었다. 그 밖에는 채소 조림이나 나물을 먹었는데 구운 두부 튀김이나 어묵 조림 등도 식탁에 단골로 올랐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빠지지 않고 먹었던 것은 짜가치였다. 여기에 밥과 된장, 국이 함께 올랐다. 다채롭지도 않고 소박한 것들이었지만 이렇게 먹어도 영양 부족은 오지 않았다. 포인트는 바로 콩류에 있다. 정제되지 않는 곡류와 콩류를 먹음으로써 신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생성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 종류를 부족함 없이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곡물과 콩류를 통해 섭취한 탄수화물을 에너지화 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B1도 섭취했다. 식사의 기본으로서 더 이상의 이상적인 조합은 없을 것이다. 곡류와 콩류를 2:1의 비율로 섭취하면 우리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은 아미노산의 섭취라는 측면에서도 포도당을 섭취해 에너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모두 바람직하다. 따라서 곡류와 콩류를 2:1의 비율로 먹을 것을 권한다. 우리는 옛날부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파치나 콩을 밥에 넣어 지었다. 과학적인 근거를 따지지 않고 당연히 곡류와 콩류를 함께 먹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된장이나 간장, 두부 등의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콩을 식탁에 올렸다. 팥소나 콩가루를 이용하는 과자에 이르기까지 콩류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1의 비율로 곡류와 콩류를 먹으면 육류나 어류를 먹고 싶은 욕구가 이만큼도 생기지 않는다. 이는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했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서 필요한 단백질이 이미 충분히 합성되어 더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느낌은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맞아요. 곡류와 콩류를 2:1의 비율로 먹고부터는 저는 폭식도 안 하게 됐고요. 제가 살을 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60이 넘어서 10kg 이상이 빠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10kg 이상이 빠졌으면 얼굴에 주름도 더 많이 생기고 얼굴도 조금 어두워질 텐데 주름도 생기지 않고 피부도 더 맑아졌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살빼기가 어렵다고요? 2:1의 비율을 지켰더니 저는 살 빼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얘기를 했는데 혹시 자랑이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제 경험을 얘기했을 때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서 자랑 아닌 자랑을 했습니다. 식사의 총량을 따져보면 우리 몸은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지 않는다.
부드러운 쌀밥만 먹으면 과식하기 쉬운데 정제도가 낮은 곡류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서도 과식하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의 몸은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 결국 곡류와 콩류를 이상적인 비율로 먹으면 체중을 줄이기 위해 힘들게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제가 경험자이고요. 증인입니다. 서구화가 되기 이전에는 생활 습관은 물론 식생활 때문에 당뇨병이나 비만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당시의 식생활로 돌아간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채식주의를 권할 생각은 없다. 소박하고 금욕적인 식사를 철저히 실천하라는 것도 아니다. 육류를 일절 먹지 말라는 것 또한 아니다. 단지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육류를 섭취하는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보다는 섭취량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예부터 전해오는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소와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자가 있다. 이렇게 생산한 육류는 안전하지만 사용 방법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대개는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특별한 루트를 거쳐 비싼 돈으로 거래될 뿐이다. 따라서 이런 안전한 고기는 일반적으로 먹기 어렵다. 특히 매년 평균 소득이 낮아지고 있는 지금 이런 고가의 것을 매일 먹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가끔 먹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런 고가의 고기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알 수도 없는 이런 비싼 고기를 사 먹을 수도 없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평민들은 우리 한우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않나요? 그렇지만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먹지 않아도 되니까요. 고기를 먹지 않으면 오히려 저는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기를 먹지 않으니 이렇게 건강합니다. 60, 70년대까지의 우리 식생활이 이러했다. 그렇죠. 우리 어려서 생각해보면 명절 때나 고기를 조금 사왔는데 물을 잔뜩 넣고 끓여서 고기는 한 두세 첩 먹지 않았나요? 그래도 그때는 성인병도 없고 살도 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서운해하지 말고 그 비싼 고기를 못 사 먹는 1%가 되지 않는다 해도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더 건강하게 살면 되죠.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복고 분위기를 타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식사법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떨까? 이는 단순히 식사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콩을 좀 더 식탁에 많이 올리자. 소량이어도 좋은 것을 제대로 먹자. 집밥이야말로 지혜로운 식생활 표본이다. 상대와 대등한 관계에서 교류가 가능한 것은 든든한 토대, 그러니까 건강한 식생활이 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 자아 확립의 기초는 음식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자아 확립의 기초는 음식이다라는 얘기는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할 때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의 60대는 제2의 20대라고 합니다. 저는 제2의 인생을 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젊어서의 20대는 공부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아이를 낳아서는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60대인 20대인 우리는 누구를 책임져야 할 일도 없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은 먹거리로 건강함만 지킬 수 있다면 젊은 20대보다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건강한 미래와 밝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저와 함께 힘차게 걸어가 봐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